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났네요. 한 4개월 정도 지났나요?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다시 찍게 됐는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IT랑 빅데이터 관련해서 꽤 열심히 배우고 나서 시도를 해봤는데, 역시나 뭐 제가 많이 부족한 탓이 아니었나 싶어요. 결과적으로는 뭐 지금 일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일은 하고 있는데, 해외 무역 쪽으로 저는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해외를 항상 나갔었던 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인생에서 제가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뭐 물론 좋은 기회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랑 외적으로는 제가 밀리의 서재라는 곳에서 지금 오디오북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거의 1년 가까이 같이 밀리의 서재랑 오디오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떤 영상을 계속해서 찍어 갈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전에는 이제 여행을 주로 했었던 유튜버였는데 그 여행이라는 게좀 막혀버리면서, 네, 아무튼 뭐 정리를 해보면 저는 잘 지내고 있고 일을 하고 있으며, 뭐 물론 IT나 빅데이터 쪽으로 제가 일을 하지 못하는 건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에 대해서 제가 더 절박하지 못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서,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물음을 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제대로 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는 조금 아쉽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이렇게 영상을 조금씩이라도 계속 올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결국에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겠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살고, 혹시라도 제 영상을 기다려 주셨던 분이 계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